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됐다. 여기만, 여기만 참아 보이게. 자, 이거 보입니까? 아, 자, 이거는 브러시리스 모터, 브러시리스 모터. 이쪽 보입니까? 이쪽, 이쪽, 이쪽. 요 글자. 브러시리스 모터에 여기 냉각형, 여기 돌이 낀게 있네. 하여튼, 자, 브러시리스는 삼각으로 되어 있죠. 전선 3개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 이거 보면, 아르마라고 적혀있네. 아르마라고 적혀있는 이 전용 팬이, 이제, 공랭식 팬이 여기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변속기는 지금 윙 소리 나죠? 윙 소리 나는 거는, 여기 공랭식 팬에다가, 여기 이제, 말 그대로, 모터가 회전하는, 전기가 도는 팬이 여기 달려있는 변속기가 여기 있습니다. 잘 돼있고, 아르마에서 뭐, 잘 만들어놨는데, 컨셉 있게 좀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앞바퀴를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윌리바 못 여기 이게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 윌리바 바퀴. 예. 이거 보이나 이거. 그리고 보다시피 바닥에도 아르마라고 약간 컨셉이 좀 있는 그런 샷이고, 뭐 요즘 거는 내가 처음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서버도 아마 방수인 것 같은데 색깔이 빨갛게 돼 있고 실링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윙하고 도는 거는 변속기를 냉각하기 위해서. 이건 아마 변속기 팬이 아닐까. 팬. 자, 일단 배터리도 3셀로 잘 고정되어 있고, 크기 대비해서 조금 3셀 치고는 조금 빠르지 않고 좀 무겁다 이런 느낌이 약간 좀. 샤시가 무겁진 않고 좀 뭐랄까 출력이 좀 약하다. 타이어 찍어주세요. 타이어가 핫도그가 된다. 타이어 커졌다 작아졌다. 이거 자주 하면 터져버린다. 타이어 찢어져 버려. 예, 원래 달릴 때 사용해야 되고, 원래 이렇게 공회전은 차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자, 쇼크는 터져가지고 오일 다 빠져버렸고, 원래 소리가 찍찍 나야 되거든. 아, 여기는 오일이 들어있네. 자, 찍찍찍. 이게 쇼 오일이 들어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 그냥 스프링만 있는 거. 여기에 피스톤처럼 돼가지고 오일이 들어있어요. 오일이. 오일이 들어있어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번 쳐박아서 깨졌어요. 여기 부러진 거 보이나? 여기 깨졌어. 크크. 아이고 참.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아르마 센톤. 자, 여기 보면 이 바디핀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여기 고무 같은 게 달려있어요. 고무 같은 게. 그래서 이거 안 잃어버리고 일체형으로 뚜껑을 이렇게 달려있어서 잃어버리지 않게 잘 돼있고, 뭐 바디 내부는 별다른 거 없고. 우와, 잠깐. 도색은 깔끔하게 잘 돼있고 역시나 맞아요. 역시나 크기가 큽니다. 맞죠? 아닌데요. 자, 조향은 요걸 찍어요. 빠르지 않다. 그냥 노멀 세스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에 보면 이렇게 여기 찍어주세요. 여기에 육각형으로 이렇게 샤시 이렇게 돼 있는데, 벌집 구조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구조거든. 벌집. 여기도 벌집 모양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보다시피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벌집. 건데도. 벌집 크기에 돌이 낑겨있네. 플라스틱인데도 어느정도 강도로 뭐가 흘린. 튼튼한. 흘린게 아니고 돌이 낑긴게 빠진거. 여기가 훨씬 약해. 오, 여기 베어링도 꽂혀있네. 그 주요 구동축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도 튼튼한거 보면, 여기 보면 구동축도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갯뼈로 되어있나? 유니버셜이라 부르나 이거를? 전부 다 플라스틱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뭐 나름 튼튼해 보입니다. 자, 끄고, 그 다음에 조정기도 끄고. 자, 조정기는 스펙트럼. 여기 보면 어딨냐, 스펙트럼이라고 적혀있을 텐데. 어디 적혀있지? 스펙트럼. 아, 여기 적혀있다. 글자 여기 보입니까?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스펙트럼에서 나온 기본 2000열 조정기로 감은 별로 안 좋고 그냥 쓸만한 조선기다. 자, 이상
끄세요. 오케이. 자, 이것은 아르마 1:10 쇼커스 센톤 3셀 6000mm짜리 배터리네. 오케이. 뚜껑을 열고 잘 찍고 있습니까? 예. 네, 잘 찍어주세요. 자, 뚜껑을 열면 글씨가 나왔네. 자, 배터리를 클립에 잘 집어넣어서 넣고 이렇게 뭐냐 찍찍이로 잘 고정해 주는데 배터리가 안 날아가게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극은 플러스 마이너스 잘 생각해서 연결해 주고, 자, 조준기를 켜고 빨간불 들어오죠. 얘를 먼저 켜면 얘 혼자만 나가버리니까 조준기를 늦게 켜야 돼. 자, 켰습니다. 작동 확인 오케이. 뚜껑을 씌워주고 클립을 결속해주고, 자, 이제 달리는 거 찍을 거예요. 이거 꽂기가 힘들다 이게. 자, 바디를 고정 완료했고 이른 아침 차가 없을 때 차를 좀 굴려야지. 차가 있으면, 자, 이쪽으로 와서 차 왔다 갔다 하는 거 찍어봅시다. 갑니다. 따라다니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한 손으로 잡고, 자, 줌 아웃 알겠죠? 렌즈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갔다가 슬슬로 돌아올게요. 깊진 않아요, 이거. 뒷 왼쪽으로 약간. 자, 돌아옵니다. 최고 속도로. 3셀 이거밖에 안 되네. 언제 돌아옵니까? 유튜브 폴리머 3셀 11.15초. 자, 이게 쇼커스 센톤 4륜.